오 마이 갓! 왜 안 가니? 약이 떨어졌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전쟁에서도요, 패배한 것보다는 승리한 게 나옵니다. 패배한 건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뭐가 나와? 승리한 게 나와. 패배한 건 거의 안 나와요. 패배한 건 거의 안 나오고, 승리 위주로 나옵니다. 머리가 왜 이상하네? 그쵸. 유교발달 보죠? 요거 우리 옛날에 했었어요. 왕 있을 때 했었죠? 해줘! 왕건. 오늘 머리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마음에 안 드네. 우리 와이프가 안 해줬어요. 회사 빨리 가시는 바람에.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래. 서울, 제주. 아니. 다시 서울, 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선생님 딴 거 나오면 어떡해요? 상관하지 마. 요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신석기야. 그리고 봉지남. 봉지든 남자. 봉지든 남자. 고추부셔. 고추부셔는 어떻게 만드냐면 고추 바사사 치킨 있죠? 고추 바사사 치킨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무슨 치킨이지 그게? 암내 치킨 아닌데? 아 국내 치킨 왜 암내가 나냐? 국내 치킨을 시켰네요. 아 고추 바사사 먹는데 오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고추 바사사? 고추가! 하면서 이거 만들 10, 16, 17. 부방주 욕방군. 끊지 마. 끊지 마. 왜 끊으려고 해. 중독성 쩐데. 10, 아, 나 이거 할 때 목소리 나가려고. 광장의 원효원이 초친다. 암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다시. 내가 이거 지우고. 오케이 해가지고 해야겠다. 시작. 광장의 원효원이 초친다. 바보처럼 왜 이렇게 했지? 그냥 가리면 되는데. 책을 갖고 온걸 정리한 게 속장경이에요. 이 속장경을 다른 말로 하면 신편재조... 아니 발음 왜 이래. 신재종 교장 총록이다. 신편재 교장 총록. 신편재종 교장 총록입니다. 그 다음 개혁정치. 영조 그나마 다행이야. 영조가 스스로 자기 개혁정치 3개를 얘기했어요. 야 이명박 비슷하죠. 이명박도 자기가 정치 잘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나라 국격을 높였대요. 이명박이. 이명박이. 야 그래도 대통령. 아 대통령. 아, 자 감옥 갔으니까 대통령 안 불러도 되구나. 아우 다행이다. 와 또 댓글 날릴 뻔했네. 오 마이 갓. 몇 번이야? 3번. 신분 무너운 황계탕을 신분에 따라 균등히 나누어 먹는다. 그럼 신분 나오니까 다 몇 번? 답은 3번. 왜 안 가니? 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아우, 아우. 그래서 이제 돈 1번이 이제 한 줄 나갔네. 이 줄 나갔네. 정신 차려, 김종국.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로. 형님, 손 한번 움직여주세요. 아, 좀 그런가? 이렇게. 아무튼, 조물조물조물조물. 요새 손 잘못하면 욕먹대. 이거 어디 파견? 일본 파견. 요거 어디 파견? 여러분, 영선사 어디 파견? 영선사. 어? 어? 이건 청나라 파견. 아, 안 배웠구나. 안 배웠는데 내가 했네. 미국 파견. 미안합니다. 배운 줄 알고선. 진보당 사건 해가지고 구속된 건 58년. 그리고 조병옥이. 아, 조봉암. 아, 왜 계속 조봉암인데. 조병옥 의원이. 적어놔야겠네. 아이, 진짜. 이 조씨들 나 헷갈리게 하네. 소유중. 땡땡땡땡땡. 012. 소대방 아니, 소대방문인데 소련. 아, 소대방 뒤에 나옵니다. 아, 나 지금 여기 별로 안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통일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통일 얘기 있네. 소 끌고 간 트럭까지 줘버렸어, 그냥. 소도 갖고, 트럭도 갖고, 다 가져라.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고맙수다. 동국, 고맙수다. 고맙수다? 고맙수다. 어디 거야? 제주권가? 고맙순둥. 아, 이거 어디야? 아무튼 사투리 모르겠네, 아무튼. 아, 아우, 아우. 여러분 판문점 선언 엊그제 같지 않아?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에서 판문점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나 이거 어깨 삐뚤어진 거 아니야? 수업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정은이 같다 이렇게 보니까. 정은아! 형이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정은이한테 내가 한마디만 할게. 정은아 살 빼. 나도 빼야지만 너도 살 빼야겠더라. 핵개발 그만해 이 새끼. 3차하고 9차 개헌 때 국민의힘으로 헌법을 개정했다는 거. 국민의힘으로? 아 이거 딴 걸로 바꿔야 하나? 뭘로 해야죠? 국민의 노력으로? 저항으로 해야 하나? 아 이거 애매하네 이거.